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장님, 단일 좀 도와주세요. 이장님, 우리 집 개가 아파요. 이장님, 여기 물이. 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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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이 너무 많네. 도와줘요, 축구강이. 바쁘다 바빠 슈퍼강이. 바쁘다 바빠 슈퍼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강이 출동. 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타나는 슈퍼강이. 무슨 일이세요? 봄철이라 할 일이 무지하게 일손이 부족해. 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첫 번에는 닭가리를 해야 돼. 닭가리. 또 두 번째는 이렇게나 많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에겐 포기는 없지. 일하기 편한 옷으로 변신! 짜잔! 어? 이장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어? 이건 감자잖아?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하시고 잘 먹겠습니다! 이것은 먹는 게 아니고 시감자야. 시감자요? 이거 씨앗을 심으면은 감자가 주렁종 열려. 씨가 나는 감자야. 아, 이 씨감자를 심어야 감자가 나오는구나. 빨리 심어서 먹어야겠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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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생겼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떤 걸 심어야 되는 거지? 안 되겠다. 도와줘요, 이장님! 무슨 어? 일이야? 이장님, 감자에 누가 콕콕콕 쑤셔놓은 것 같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콕콕 쑤셔놓은 것처럼 이상한 모양의 감자. 아, 이것은 감자의 눈이야, 눈. 감자의 눈? 어, 그럼 감자가 이 눈으로 날 보고 있는 건가? 어? 강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도 안 돼. 강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어? 이게 줄기에서 싹이 나는 거야. 이 눈에서 싹이 자라 감자가 열려요. 아, 깜빡깜빡거리는 눈이 아니라 감자에 싹이 나는 눈이구나. 아, 그럼 요거를 심으면 되겠다. 이거 하나로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씨감자에는 여러 개의 눈이 숨어 있어요. 눈 개수대로 감자를 조각내 심으면 많은 감자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씨감자를 보면 눈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감자로 네 개의 감자를 심으면 오, 나 이제 감자 부자가 되겠다. 신난다. 싹둑 싹둑 감자를 많이 심어서 많이 먹어야지 신난다. 자, 씨감자를 심으면 지금 강이 뭐 하는 거요? 응? 이제 감자 심으려고요. 땅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응? 어? 준비요? 응? 아이, 똥 냄새! 아이, 이 냄새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다 뿌리면은 땅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요. 아! 야, 이게 땅이 골고루. 밭에 거름을 뿌려 흙과 잘 섞어두면 밭이 튼튼해져서 감자가 더 잘 자라게 돼요. 자, 그럼 열심히 흙과 거름을 섞어볼까? 영차, 영차. 이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네. 너무 힘들다. 고작 이만큼밖에 못했어? 남은 건 이만큼인데? 아, 언제 하는 거야? 강이, 강이. 아유, 부르지 말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 다 하려고? 이거 한 방이면 되는데.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힘들어 죽겠. 어? 뭐라고요? 커다란 바퀴를 굴리며 등장한 농기계.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저분은 이장님? 어? 이장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밭다리 안에는 틀이 타요. 한 방이면 돼. 에? 한 방이면? 아유, 이제 알려주세요. 나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농기계인 트랙터를 사용해 흙과 거름을 잘 섞어주고 밭고랑을 만들어 비닐을 씌워주면 감자 심을 준비 끝! 짠! 밭고랑도 완성이 됐으니 이 감자삽으로 빠르게 감자를 심어볼까? 쑥! 자, 이 상태에서 희 눈이 위로 가게끔 넣어준 다음에 살짝 벌려서 빼준 다음에 덮어주면 끝! 강이 강이 나는 야 무적의 슈퍼 강이 무엇 좀 나를 막을 순 없지 Yo, hey. 강이 강이 나는 야 용감한 슈퍼 강이 오늘도 힘차게 강이 파워 마지막 감자까지 드디어 다 했다 아이고 힘들어 감자들아 잘 자라라 아유 힘들다 고마워 강이 무럭무럭 잘 자랄게 바늘 돕기 끝 그 다음은 저기 영달댁에서 오늘 나무를 텐데 강이 씨 가서 조금 도와주고 와 아니 이쯤 어디라고 했는데 어디 계신 거야? 여기요 여기 이리 와요. 어? 어머니. 일로 와요. 어머니. 아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우리 어디로 가요? 저기요. 저기? 네. 아니 저기는 마을 뒷산. 어? 어머니 같이 가요. 슉슉슉슉 마을 뒷산을 빠르게 오르는 아주머니 강이랑 같이 가요. 아유 힘들다. 어? 여기는? 슈퍼 가득한 가시를 피해 나무를 구하자 달걀을 구하러 닭장에 출동한 강이 강이는 시골일도 잘 도울 수 있을까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이 지난 이야기 봄 농사를 돕기 위해 감자를 심은 강이 드디어 다 했다 나무를 캐러 간 강이 앞에 울창한 숲이 나타났어요 어? 여기는?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이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 강이 출고 우와 길이 너무 험난하잖아 여기도 뾰족 저기도 뾰족 뾰족한 가시나무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 어떻게 빠져나가지? 뾰족한 가시에 찔리지 않게 조심 강이는 나무를 꼭 구해야 한다고 나에게 포기란 없다. 어, 한쪽이다. 조심. 조금만 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아이고, 뭔 호통갑이여. 빨리 와 뜯어요.
이거 나물이야 이게 나물이야. 아, 이게 나물인가? 이건 풀이고. 그렇다면 그거는 풀이고. 그러면 풀. 나물은 요게 나물이지. 요거는 쑥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쑥이구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쑥. 봄철 어린 쑥으로 국이나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죠. 이거 진짜 가서 쑥떡 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예. 제가 쑥떡을 엄청 좋아해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 그동안 쑥을 먹기만 했지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인걸? 쑥을 보면은 이렇게 단풍처럼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 우와, 냄새는? 쑥향. 단풍처럼 잎이 갈라져 있는 쑥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럼 강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것도 쑥이다. 이거는? 아유, 맞았어. 나물!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쑥도 잘 찾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어? 어머님, 어디 가세요? 시나물 캐러 가야죠. 에? 시나물? 아, 같이 가요. 얼른 와요. 자, 어머니, 도대체 시나물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어? 아,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줄기가 넓은 게 시나물이구나. 치치, 안녕, 나는 시나물이라고 해. 주로 산에서 자라는 나는 이렇게 하트 모양의 넓고 예쁜 잎을 가졌지. 게다가 좋은 향기가 나서 인기도 많은 나물이라고. 치치. 이렇게 넓고 향이 나는 게 바로 시나물이구나. 이것도 시나물? 아니요, 풀이요. 너무 어렵다. 향을 맡아봐, 향을. 아, 그래. 진짜 향이 아무 향도 안 나네? 신기하다. 향기를 맡아보면 알 수 있는 시나물. 많이 따야지. 강이 나는 야 무적의 슈퍼 강이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지. 강이 나는 야 용감한 슈퍼 강이 오늘도 힘차게 강이 파워. 어머님, 시나물은 어떤 걸 해 먹어요? 이거 밥도 비벼 먹고. 아, 밥도 비벼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시나물로 만든 밥은 어떤 맛일까? 나물밥 해줄게, 가요. 네? 나물밥이요? 네. 같이 가요. 네, 얼른 와요. 시나물을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 뜨거운 물에 삶아요. 고소한 참기름을 솔솔 뿌려 양념과 함께 조물조물 무쳐내면 영양 가득한 나물밥이 완성! 이거 강이가 뜯은 나물이야, 먹어봐요. 어? 아, 이게 나물이구나. 저는 근데 고기는 좋은데 나물은 맛이 없어서. 이런 걸 먹어야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지. 아, 네. 나물밥을 먹으면 몸이 튼튼해진다고? 그래도 맛은 없을 것 같은데. 향이 너무 좋은데? 설마? 맛을 보면 알 수 있겠지? 뭐야? 엄청 맛있잖아! 우와! 진짜 맛있네? 와, 향도 너무 진하고 이 향이 그대로 맛으로 전달해지는 것 같다. 거봐, 맛있다고 했잖아. 많이 먹어요, 팍팍. 그러게요, 정말 맛있어요. 저도 이제 편식하지 않고 나물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우, 신난다. 너무 맛있어. 맛있는 나물캐기 성공. 아유, 잘 먹네.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달걀 하나만 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렵다고. 달걀만 가져오면 해주지. 달걀이요? 달걀이 어디 있는데요? 저 이쪽에 가면 밭장이 있어. 달걀 깨트리지 말고 안전하게 갖고 와.
도대체 어디 있지?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우와, 여기가 닭장 아니구나. 안녕 얘들아. 자, 잠시 끝나겠습니다. 근데 달걀이 어디 갔지? 뭐야? 와, 여기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네. 그럼 어디? 아, 깜짝이야! 달걀 도둑이야! 달걀을 두고 펼치는 닭과 강이의 한판 승부. 강이는 달걀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강이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의무는? 오늘도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이. 난 이야기. 산에서 나물을 키운 강이. 맛있게 나물밥을 만들어 보는데. 달걀 하나만 있으면. 그런데 닭이 달걀을 지키고 있어요.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이.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 강이 최고. 지금 강이가 달걀을 얻으려고 닭이랑 싸운대. 악당과 많이 싸워본 강이가 이기지 않을까? 닭구리에 쪼이면 아플 텐데. 다 함께 구경 가자. 정말 재밌겠는걸? 어, 얘들아, 조금만 비켜봐. 나 달걀 하나만 가지고 갈게. 어림없는 소리 꼬꼬다 꼬꼬. 하나만 비켜줄래? 우리 가봐. 힘들어라 이 달걀 도둑. 달걀아, 손대는 순간 혼내줄 테다. 닭이 너무 무서운데 어디 한번 살펴볼까? 닭은 단단하고 뾰족한 부리로 흙을 파거나 적을 공격해요. 닭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재빠르게 핥히며 공격을 할 수 있답니다. 달걀을 얻으려면 이 부리와 발톱을 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방법이 없는데. 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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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있어요! 닭은 모이를 아주 좋아한다냥. 맞아 맞아, 맛있는 모이가 최고지. 뿅뿅. 닭이 모이를 먹는 동안 달걀을 챙겨. 꿀. 그렇구나. 얘들아 고마워. 슈퍼강이 매직. 좋았어. 이 먹이로 닭들을 유인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있다. 맛있게 먹으렴. 뿅뿅뿅뿅. 그래, 맛있는 모이다. 맛있어. 그런데 대장, 우리 뭘 지키고 있지 않았나? 어? 글쎄, 뭐였더라? 일단 먹자고. 좋았어. 이제 달걀을. 조심조심. 우와, 드디어 달걀을 획득했어. 얘들아, 고마워. 안녕.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드디어 달걀 구하기 성공! 잘했어, 강이! 달걀이 깨지지 않게 조심히 들고 가! 어렵게 구해온 달걀을 넣은 나물밥! 최고다, 최고! 이렇게 달걀 구하기도 성공! 이 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도 좀 도와줄려. 강이 부탁해. 이장님이 이쪽 어디라고 했는데? 우와, 집이 엄청 신기하다. 강이 어서 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그 집이 엄청 오래돼 보여요. 그럼 100년도 넘은 집인데 뭐. 100년이요? 강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집. 할머니가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우와, 여기가 부엌이구나.
부엌엔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 부엌에는 가스레인지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부엌에다 하잖아. 우리는 여기다 불 떼서. 네. 여기다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서 요리를 하는 거구나. 불 때만 방이 뜨끈뜨끈 온돌방이다. 구질장에 뜨끈뜨끈 하잖아. 이 큰 솥에 물을 넣어서 따뜻하게 데피면 요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방에 불을 뗄 수도 있구나. 우리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에요. 아궁이에서 요리도 하고 방도 뜨뜻하게 하고 우리 조상님들 엄청 똑똑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불을 지피려면은 장작을 쪼개야 돼요, 나무를. 아. 방이가 좀 나무 좀 쪼개서 좀 안아다 주면 안 될까?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슈퍼강이가 장작을 빨리 가지고 올게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 이 슈퍼강이는 못하는 게 없지. 어? 뭐야? 이거 왜 맞추지 못하는 거야? 어이 참!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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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잖아. 아,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뭐 그렇게 도끼질 해서 그게 되나 그게? 어? 여봐. 어? 할아버지. 어 위험한데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 나무 이게 절이 있어서로 잘 보고서로. 아 나무한테도 결이 있으니까 그 결에 맞춰서 때려야 갈 잘라지는 거죠? 야, 할 수 있어. 강이나 할 수 있다. 버히어로 강이 간다. 야! 야! 쉽지가 않네. 강이 오늘도 힘차게 강이 파워. 나무 쪽에서 장작 만들기 성공. 휴. 강이가 팬 이 장작도 휴. 잘 붙어라. 우와 불이 엄청 잘 붙는다. 따뜻해. 휴! 어? 뭐야? 내 손이 왜 이렇게 검었지? 어? 내 얼굴은? 어? 하이참! 흘렸네. 괜찮아 그래도. 강이 고생했어. 추워 따뜻한 방 안에 가서 쉬어.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와. 아궁이에 불을 대니까 진짜 바닥이 엄청 따뜻해요. 얼마나 잘 떼줘서 그랬지. 아이고 따뜻하니 얼마나 행복해. 와 방이 온돌같이 엄청 따뜻하다. 강이 고마워. 응? 어 이거라도 먹고 가. 우와 고구마요. 할머니께서 강이를 위해 아궁이에 직접 구워주신 고구마. 따끈따끈 참 맛있겠죠? 이거 아까 강이가 불 피는 데서 구운 거야. 방도 따뜻하고 고구마도 잘 구워지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네. 잘 먹겠습니다. 오 김이 모락모락 난다. 오 오늘 충 달아요. 와. 알아. 오.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시간이 가장 꼭 들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 이렇게 시골 일손 돕기도 성공. 강이는 오늘도 바쁘다 바빠. 간식 가자. 배고파. 심심해. 누가 얘 좀 데려가. 씻고 싶어. 배고파. 도와줘요 슈퍼강이. 바쁘다 바빠 슈퍼강이. 바쁘다 바빠 슈퍼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강이 출동. 오늘은 어디서 날 부른 거지? 응? 저기다. 야! 오늘은 어떤 친구를 도와줄까?
응?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응? 뭐야? 아니, 반가워. 매. 아유, 깜짝이야. 사냥 친구들이잖아. 응? 근데 오늘은 어떤 걸 도와줄까? 응? 우리 좀 밖으로 꺼내줘. 나가고 싶다고. 맞아, 맞아. 밖으로 내보내줘. 뭐? 뭐라고? 너희들이 나간다고?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강이 뭐 도와줄 거 있나? 어? 안녕하세요. 아, 그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나간대요. 어, 얘들 나갈 시간 됐어. 에? 얘들이 나가서 도망가면 어떡해요? 왜 도망가? 여기서 우리 양들은 방목에 키워서 괜찮아. 아. 방목이란 동물을 우리 밖에 풀어놓고 기르는 거예요. 동물이 싱싱한 풀을 먹으며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사냥들이랑 뛰어다닐 일이 많겠군. 좋았어, 변신! 오늘도 힘찬 하루를 보내볼까? 강이 잘 부탁해. 얘들아, 어서 와. 사냥들을 방목 갈 시간. 사냥들이 차례차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리 오세요. 천천히. 오, 뛰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줄 맞춰서 조심조심. 아, 산책 간다. 나도 얼른 나갈래. 가자, 산으로. 네. 이리 오세요. 이따 보자고, 강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 사냥들은 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거나 쉬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우와, 사냥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같이 가, 사냥들아. 아이차. 아이고, 사냥들이 엄청 위로 올라갔네. 내가 오늘 사냥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자, 이렇게 하면 사냥들이 친해질 수 있겠지. 빨리 올라가 봐야겠다. 네. 양으로 변신한 강이를 사냥들도 좋아할까요? 안녕! 얘들아, 안녕. 나는 강이 사냥. 메. 메. 새로운 사냥 친구인가? 우리랑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반가워, 친구야. 메. 사냥들아, 반가워. 어? 근데 나랑 좀 생김새가 다른데? 내가 쓴 모자는 털도 복실복실하고, 근데 사냥 친구들은 털이 또 복실복실하지 않네? 뭐지? 이상하네? 내가 알던 양이랑 왜 다르게 생겼지? 강이에게 특별히 우리의 비밀을 알려주지. 사실 우리는 양이 아니라 염소라고. 야, 양이 아니라 염소였다고? 내 이름은 유산양. 하지만 나는 양이 아니라 저질자는 염소야. 양은 몸이 통통하고 턱수염이 없고 꼬리도 아래로 쳐져 있지만 염소인 나는 날씬하고 턱수염도 길고 꼬리도 바짝 서 있다고. 이제 내가 양이 아닌 염소라는 걸 알겠지? 메. 이름만 유산양이지. 너희들은 사실 염소였구나. 하긴 양에는 없는 수염이나 있네. 어때? 내 수염 멋지지? 메. 어? 그러고 보니까 사람 눈은 이렇게 동그란데 왜 사냥 친구들의 눈은 길쭉하게 네모났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긴 눈은 동그란 눈보다 주변을 더 넓게 많이 볼 수 있어. 너희한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우리한텐 더 널찍하게 보여. 그래서 위험한 일이 생겨도 빨리 보고 도망갈 수 있지. 에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네들이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짠, 여기 있다. 먹이 먹어봐라. 이것도 보이지? 아, 뭐가 보였는데? 짜잔. 아, 풀이다. 풀을 찾았어. 많이 먹어. 반가워. 맛있어. 강이가 주는 풀을 맛있게 먹는 사냥들.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뛰어놀아라. 사냥들이랑 놀아주기 정말 힘드네. 응? 근데 이건 무슨 냄새지? 응? 어? 어? 이게 뭐야? 전부 사냥들의 응가잖아. 냄새의 정체는 바로 우리 안에 가득한 사냥 응가. 사냥들이 돌아왔을 때 좀 쾌적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좋았어. 그렇다면 강이 내지. 오, 좋았어. 이걸로 응가를 빨리 치워주는 거야. 강이 강이 나는 야 무정의 슈퍼 강이 무엇 좀 나를 막을 수 없지. 강이 강이 나는 야 용감한 슈퍼 강이 오늘도 힘차게 강이 파워. 사냥 응가로 가득했던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휴, 다 치웠다. 이제 사냥들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겠지.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사냥 친구들도 열심히 뛰어놀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양순아, 양순아. 응? 어디 갔나 이놈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양순아! 어? 사장님! 어.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양순이가 응? 안 보이네? 어? 양순이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큰일이야. 해지기 전에 찾아야 되는데. 네? 양순이가 사라졌다고요? 양순아! 갑자기 사라져버린 양순이! 강이를 찾는 울음소리의 정체는? 강이는 오늘도 바쁘다 바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이 지난 이야기. 목장에서 사냥을 돌보던 강이. 그런데 신나게 놀던 양순이가 사라졌어요.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이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 강이 출동. 양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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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아이 참. 양순이 못 찾았지? 어? 사장님, 어. 양순이가 안 보여요. 그래, 지금 양순이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두 가지? 예. 첫째, 바람. 바람. 그다음에 그늘. 바람과 그늘? 유산양은 시원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바람이 잘 불고 그늘진 곳에서 쉬어요. 양순이도 지금 그런 곳에서 쉬고 있겠죠? 좋아서 첫 번째 방법, 바람! 바람은? 예. 자. 어, 좋았어! 바람은 이쪽이니까 이쪽에 있을 거야! 양순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출동! 양순아! 조금만 기다려! 강이가 간다! 어? 바람의 방향은 분명히 이쪽이었어! 그렇다면 그들을 한번 찾아보자! 어디 보자, 어디 있나? 어? 저건 분명히 양순이? 양순아! 어? 양순이가 여기 있었구나.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찾아서 다행이야. 혼자 잘 쉬고 있었는데. 어? 또 어디 가? 나랑 같이 가. 이리 와, 친구야. 또 어디 가냐고. 휴,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사장들이 쉽게 쉴 수 있겠지? 응? 응? 근데 이건 무슨 소리지? 어? 응? 강이를 부르는 울음소리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으이짜. 어? 여기는 어디지? 뭐야? 아기 사냥들이잖아. 안녕. 우와, 귀여운 아기 사냥들이에요. 그런데 아기 사냥들이 다들 울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지? 어디 보자. 얘들아 안녕? 아, 이사장들이 울 때는 그렇다면 까꿍 까꿍. 오, 이상하다. 계속 울고 있네. 아니 눈을 보니까 초롱초롱한 거 보니까 졸린 거 같진 않고. 응? 냄새도 안 나는데? 운 것도 아니야. 도대체 왜 우는 거지? 어, 강이야. 어? 배고픈 거지. 에? 배고프다고요?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자, 이리 와. 먹자. 잘 먹는다. 배고픈 아기 사냥개에게 엄마 사냥의 젖을 먹여줘요. 네. 자, 먹자. 아유, 잘 먹는다. 어, 사장님. 그러면 우리 이 친구들은 지금 태어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얘들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이요? 우와, 엄청 많이 컸구나, 일주일이면. 우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사냥들이에요. 이렇게 맘마를 많이 먹어야 엄마 아빠처럼 쑥쑥 자란다고요. 아, 맛있어. 냠냠냠. 냠냠냠. 아, 그렇구나. 많이 먹어. 그래야 튼튼해지지. 쩝쩝쩝쩝쩝쩝쩝. 많이 먹고 튼튼해질게요. 네. 강이 이리 와요. 어, 사장님. 우와. 이게 다 뭐예요? 맛있는 음식들이 한상 가득. 그동안 고생 많이 해서. 네네네. 이렇게 좀 준비 좀 해봤어요. 이게 다 사냥 젖으로 만든 거래요. 맛있겠다. 사냥들아 고마워. 맛있게 냠냠해요, 강이. 그러면 강이는 먼저 짠 사냥류부터 한번 먹어봐야지. 우와, 엄청 고소하고 달아요. 좀 더 건강한 기분이에요. 사냥 젖으로 만든 치즈부터 요거트까지 냠냠. 사냥들이 뛰어다니는 산, 그리고 먹는 맑은 물, 신선한 공기, 모든 게 다 느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사냥류로 만든 음식을 먹으니까 나의 슈퍼파워가 돌아오는 것 같아. 슈퍼 파워! 얘들아,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걸 먹었더니 입이 불끈불끈 솟는데? 그럼 빨리 우리랑 놀아주세요. 맞아, 같이 놀아요. 그럼 우리 신나게 놀아볼까? 예, 이리 와. 너희들은 뭘 먹고 이렇게 힘이 좋은 거야? 우린 엄마 젖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지친 거예요, 강이? 네. 나도 똑같은 걸 먹었는데. 좋았어. 슈퍼파워 가자. 내가 간다. 문쪽에 슈퍼강이 무엇좀 나를 막을 순 없지. 강이 강이 나는야 용감한 슈퍼강이. 오늘도 힘차게 강이 파워. 아기 사냥들과 놀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얘들아, 집에 갈 시간이야. 어서 와. 이리 와.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다들 돌아가자. 가자, 가자.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사냥들 모두 줄을 맞춰서 차례차례 집으로 향해요. 그리고 닫으면 자, 마지막 사냥까지 끝. 오늘도 사냥 목장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너무 뿌듯한데. 휴! 강이 덕분에 오늘 정말 편안하고 즐거웠어. 맞아 맞아, 강이가 최고. 나도 귀여운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서 너무 즐거웠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이 강의를 불러달라고.
맞아요, 슈퍼강이. 어디선가 또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좋았어, 그럼 슈퍼강이 출발! 예! 오늘 한양 돌보기도 대성공! 강이는 오늘도 바쁘다 바빠.